고속도로입니다. 아이고. 앞차가 어떻게 됐나요? 앞차가? 앞차 멈출 때? 앞차 뒷부분 잘 보세요. 예. 앞차가 그 앞차를 살짝 부딪히죠? 급제동하면서 앞차가 엉덩이가 들리면서, 예, 이번 사고요. 상대 보험사는 블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니까 블박차 100% 들어간답니다. 블박차 보험사는 별 얘기는 없고요. 일단 앞차에도 40%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 제시할 거래요.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. 앞차는요, 그 앞에 상황이 잘 보일 텐데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제동해서 사고로, 저는 그래서 그 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100대 0을 인정 끝낼 것이냐, 소송에서 과실비율 조정하고 억울함도 푸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. 과실비율이 100대 0을 끝낼 경우와 저희가 변호사님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70대 31로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? 혹시 상대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나요? 또 상대 청구액, 청구금액에 따라서 또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지 걱정됩니다. 제 차는, 저희 차는 1,300만 원 전손 처리했습니다. 전손 처리 예정입니다. 요거요, 100대 0으로 끝낼 것이냐, 아니면 70대 31이 되든지 60대 40이 되든지 싸울 것이냐, 이건 내 차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. 자차 없으면 100대 0인데 한 푼도 못 받죠. 그러니까 자차가 없으면은 100대 0이면 난 끝이에요. 만약 60대 40이면 1,300만 원에 40%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럼 520만 원. 7대 3이라 그러면 39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쭤봤어요. 자차보험 가입돼 있나요? 그리고 블박차가 앞차를 받기 전에 그 앞차도 앞차를 박았나요? 네,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.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해요. 우리 보험사가. 그래서 소송 비용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전부 다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래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100대 0으로 그냥 오케이 해줄 건지, 아니면 너도 잘못 있어라고 할 건지, 그건 우리 보험사에서 결정할 문제죠. 앞차는 그 앞차를 들이받았대요.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들이받았대요. 경찰관이, 출동했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양쪽 영상 다 보잖아요. 앞차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블박차가 또 들이받았고, 그리고 후방 영상 보니까요, 제 뒤에 오던 차가 1m 나도 딱 멈춘 거예요. 우리 측은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기로 됐답니다. 가는 것으로. 분심이 거치지 않고 가려고 그러면 상대편 동의 받아야 돼요. 상대편 동의까지 안 하면 분심이 1차는 가야 돼요. 소심이는 같이 가야 됩니다. 근데,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는 상대 보험사가 동의해야만 간다는 거, 예. 네, 그건 동의 안 해주면 한번 거쳐야 돼요. 근데 다행히 곧바로 소송 가기로 했네요. 안전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. 다시 한번 영상 보시죠. 앞차가 네. 그리고 사고 사진. 부부가 같이 타고 계셨던 것 같네요. 네. 남편께서 괜찮아 그 말씀과도 하시네요. 괜찮아 그러게 하시는 말. 차가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습니까? 앞차가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급제동하면서 브레이크 잡고 어느 정도 쭉 가서 멈추고, 나도 그 브레이크 등을 보고 나도 쭉 멈출 수 있죠. 근데 앞차가 그 앞을 못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 잡고, 그리고 그 차를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멈췄어요. 이랬을 때 과연 뒤에서 박은 차가 100대 0입니까? 아니면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? 100대 0이라는 의견이 25%, 앞차에게도 한 30, 40% 잘못이 있어 보인다가 75%. 저는 2번 의견입니다. 앞차도 그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죠. 근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급제동한 거예요. 브레이크 잡을 때는 누가 갑자기 달려들거나 어떤 차 갑자기 끼어들 때는 내가 급제동해야 돼요.
그렇지 않고 앞으로 쭉갈 때는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슬 잡아야죠. 앞차 브레이크 슬 잡으면, 그러면서 비상등 켜주면 더 좋고요. 그럼 나도 브레이크 슬 잡고, 슬 잡고. 근데 푹 잡으면은, 그것은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마찬가지죠. 그 앞차의 안정거리 확보하지 못하고 갑자기 푹 잡는 것은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번 사고 법원에 가서 과연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될지 그 결과가 기다려집니다.